와챠란 대체 뭘까? 와초로 전에 그냥 추월 마요만 준회했을 때 여승 했던 것 같긴 한데. 모르겠다. 대체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. 그냥 이렇게 추월 먹고 카드 지우고 내 단가? 딜 모자라네. 9월 마요 없어도 충분히 센 캐릭터이지 않을까? 모르겠다. 9월 지울 뻔했네. 괜찮은 공격 카드 하나 뜨면 그냥 버티면서 아 진짜 모르겠다. 그냥 그게 답인가? 100원. 비판은 왔어. 돈이 복사가 된다고 그냥 다 거르는 게 맞나? 이게 왔어 하는 법인가? 뭔가 더 있을 텐데. 돌차 부복 관절 부수기. 정신 수양 넣었으면 부복 넣고 강림 빌드업을 할까? 돌려차기나 관절 부수기가 더 낫겠다. 강화 우선도 높은 카드를 많이 집어서 강화를 좀 해야겠다. 오고. 강화는 오질나게 잘 됐네. 왓츠 왜 이렇게 탐욕적이야?
재테크 잘하네. 휘갈김 라그나로크 알파. 판도라 간다. 7장 판도라. 2휘 마키나 무회 개인기 지우고. 적을 죽이면 방어를 안 해도 되는데. 뭐? 갑각 기생충? 안 돼! 안 나왔어. 마키나 믿었는데. 에이 허접해. 어이가 없네. 윙부츠? 교훈? 교훈은 탐손이랑 엇갈리는데. 강화하려면, 그 휘갈김 강화하려면 교훈이 있어야 되지 않나? 제거하고 교훈을 살까? 돈도 남는데. 광기 딱 돈. 이제 열심히 교훈 갖고 봐야겠네. 킬각 안 나오지 이거. 50, 75. 나오네. 미친 캐릭. 이게 유물 안 주는 엘리트라고? 잘 모르겠는데. 안 돼, 쌍절곤. 잼 좀 몸 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휘갈김 강화도 안 돼 있고. 일반 엘리트 잡아도 유물은 주니까. 이거 왜 자꾸 나와? 왜 이렇게 탐욕적이야? 광휘. 광유 하나 있으면 쏠쏠하긴 한데.
눈물 안 주는 엘리트 시리즈 두 번째. 기적 3장을 얻습니다. 완타. 돈 이렇게 많은데 돈 쓸 수나 있을까? 아이고, 또 오셨어. 왜 부복 열반 가르기. 부복도 잘 쓸만한 덱인 건 맞는데 굳이 필요한가 하면은 잘 모르겠구만. 간다. 펜촉 온. 진짜 탐손 겁나 많이 나오네. 금강저 너무 좋고 맹공 저지. 이대로 마요 계속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저지 넣는 게 맞는데. 마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넣는 게 맞고.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넣어봅시다. 되게 여유가 좀 있기도 하고. 탐소 왜 이렇게 세? 나 교훈 볼 거야. 이 정도 체력이면 앉아도 되겠지? 열쇠 좀 먹자잉. 라고 할 때 잘 걸. 뭐지? 현실집의 신성모독 심판.
현실 집의 대액마가 대구 개꿀이긴 하지만. 에이 뭐야 이거.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 꼬라지가. 심장 잡을 때 현돌이 쓰면 너무 빡센데. 왕관 잡고 이겨본 적은 있지만 왕관 너무 싫어. 뭐야 이거. 저거 먹을만 하지 않나? 그 강섬. 신성? 신성이 마키나로 나온 기적 강화해줘서 교훈이 있어도 못 쓸 카드는 아닌데. 그 좋은 조합 맞추는 게임이니까요. 비밀 기술. 비밀 기술 저거 근데 강화되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? 이추 무에 한 장이면 되겠지. 굳이 두 장일 필요 없을 것 같다. 울화 지워도 되겠지. 아니 울화 말고 다른 거 지우는 게 낫을까? 졸라 장센 육강령이다. 12 곱하기 6 모질라게 쓰네. 와쳐도 모질라게 쓰네. 평가 개척 회오리 타격 피가 담긴 병 기병 정도는 먹어도 괜찮았을까? 아이 그거 강화하지마. 해시계 격분. 해시계 나오고 격분 나왔으면 거의 다 했지. 거의 다 했다. 그
클리어 직전이다. 증신수양. 저지로 방어도 될걸요? 한 장에 18 방어니까. 그래도 역시 아요가 있는 게 편하겠죠. 비행기 쓰지. 서지를 줬으면 편향도 줘야지. 안녕하세요. 추락. 날아가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. 킹킹김. 아이고, 전투안에서 75골드를 보내. 부복 돌려차기? 부복을 넣어도 덱이 돌긴 하겠지만 안 넣는 게 더 깔끔하겠죠. 어허, 그거 아니야. 저 손발은 안 좋은 놈 저거. 야야야. 진짜 그럴 거야? 잠깐만, 강화 다 돼 있나? 아이고, 탐손을 버리면 안 됐네. 학습 4평. 4평이지. 이런. 사는 동안 돈 많이 버시오. 무료격분. 이 와처는 무료로 환냅니다.
마요 절대 안 되네. 하하, 허접해. 야, 너 돈 좀 있냐? 내놔. 갖고 와. 25골드? 잘 쓸게. 돈 고마워, 헤헤. 예, 뭐, 딱히, 뭐, 아니, 뭐야, 이게. 왓츠 너무 약하네. 아이고, 경각에 잘 들어가는. 뭐, 큰 거 안 바라고 썼는데, 알아서 잘 들어가네. 아이, 돈 얼마나 벌었을까, 이번 판에서. 적어도 1000골드 가까이 번 거 같은데. 탐손으로. 허우. 하지만 돈 쓸 때가 이렇게나 없다. 써야 돈인데. 관절 부수기 줄까? 교훈은 어차피 쓰면 지워지니까. 써도 안 지워지는 것이 요즘. 관뿌가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. 어차피 분괴로 취할 거니까. 엔드드릴은 창방심장 다 도움 안 되는데. 심장은 방어도를 안 올리고, 창방은 어차피 인공물인데. 포션도 살 거 없네. 기념품으로 드릴 사가자. 교훈 볼 거 없지. 강화 다 했으니까.
돈 벌어봤자 쓸데도 없지만 돈이 많으면 기분이 좋으니까. 꽃 귀엽고 손집 해결 제3의 눈. 아, 결국에 마음의 옷에 안 나왔네. 전지도 나름 쓸만한 카드일 거고 이대로 가도 이기겠지. 심장이 좀 고수긴 한데 핸드가 별론데. 몸통 박치기 겁나 세겠다. 이대로 넘기면 상태 이상 5장 들어온대. 포션 먹고 휘갈김 가져오면 괜찮겠지. 마요 없으니까 방어도가 답답하네요. 아예 안 오르는 것 같진 않은데. 해시계도 있고. 뭐 이 정도면 잡았다고 봐야겠네. 딱방어 아니 근데 결국에 마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지 집은 게 도움이 됐네. 거기서 안 집었으면 아 왜 전경기인데 마요 안 주냐고 하면서 매우 꼬았을 것 같다. 평행세계에 나 마요 안 나와서 잔뜩 화가 나.
아, 돈, 안 돼. 25골드. 심장 허우 접색. 돈 손실. 야. 돈 관련 유물 아무것도 없이 1458이나 먹었어. 미쳤다. 이런 와처가 아까는 왜 일막에서 터졌어? 추석 용돈 받은 와처.